좌회전 신호가 켜짐과 동시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알아서 출발합니다. 대학생들이 열정을 불어넣어 만든 자율주행차입니다. 정지선에 다다르면 멈춰서고 굴곡이 있는 도로 구간도 매끄럽게 코너링에 성공합니다. 때로는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뜻대로 주행이 되지 않는 차량도 있습니다. 약 2시간 동안 교통법규를 지켜 정확하게 주행 임무를 수행하는 게 이번 대회 승패를 판가름할 관건. 이처럼 전국 대학생들의 자율주행차를 선보이는 2020 자율주행 경진대회가 대구 수성 알파시티에서 열렸습니다. 학생들은 이번 대회를 위해 장애물 감지 센서, GPS 등 장비 제작과 개발에 1년간의 시간을 쏟았습니다. 2주 동안 대구에서 자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또 차가 없는 시간에 실험을 많이 했었어야 돼서 좀 뭐 밥끼니도 놓치고 새벽에 주로 테스트를 했던 점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출발 직전까지 자율주행차 운행에 있어 주요 장비 중 하나인 신호감지 라이더 센서 점검을 학생들은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 신호등 신호들이 어디에서 그게 돼 있느냐. 근데 신호등 자체가 신호가 안 들어오면 2년 전 첫 패배의 쓴맛을 딛고 다시 도전한 팀도 있습니다. 프로세서를 좀 더 빠른 그런 컴퓨터나 이런 것을 써가지고 좀 더 알고리즘 연산 속도를 줄이는 데 노력을 많이 했고요. 네, 그 덕분에 예전보다는 좀 더 빠른 속력으로 달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학생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 이번에 뭐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합니다. 올해는 국내 13개 대학에서 15개 팀이 참가해 실력을 뽐냈습니다. 처음부터 단독으로 선두를 달리던 충북대 타요팀이 이날 영광의 1위를 거머쥐었고 그 뒤로 국민대 KIME팀과 인하대 AI팀이 각각 2, 3등을 수상했습니다. 1등 팀에게는 국무총리상과 상금 1억 원이 수여됐습니다. 팀원들이 너무나 잘 따라줬고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지도를 정말 잘 정확하게 잘 해주셔서 한국의 테슬라를 만들자. 화이팅!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로 한국 자동차 기술 발전에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이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채널A 산업뉴스 황다인입니다.